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속인 오한근입니다. 유명한 무당, 용한 점집,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을 인사를 좀 드릴게요. 좀 많이 시원해졌죠? 입추가 지났고, 얼마 전에 7월 칠석이 여러분 지났거든요?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요. 벌써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올해 여름처럼 이렇게 더웠던 적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위가 진짜 언제쯤 가나 해도 벌써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거를 보고 세월의 무상함을 정말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진짜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요, 여러분,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맛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철에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에도 여러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안올것 같은 화려한 여름도요, 분명 찾아올 수가 있고요. 나한테 진짜 안올것 같은 정말 어둠의 그런 시기, 비참한 겨울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 하는 분들요, 여러분 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년 후, 5년 후요,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화려한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래, 나 지금 괜찮아. 통장에 몇 천만 원 있고 몇억 있거든. 설마 내가 그렇게 살겠어? 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안올것 같은 여러분, 어려움의 시절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나랑 맞는 점집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뭐, 옳은 무당을 만나고 싶고, 옳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점사를 보고 내 운명을 개척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언을 해드립니다. 잠깐 제가 또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법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뭐 코끼리를 갖다 놓으라고 하고 황금액자를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요. 소식이 너무 잘 됐다는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뭐 코끼리를 갖다 놓고 매출이 늘었어요. 황금액자를 갖다 놓고 집안에 금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유튜브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됩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이렇게 밤에 잠안 오는데 잠이 잘 옵니다. 뭐 이런 분들까지 너무 반가운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도 블로그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댓글이 달려서 제가 봤는데, 그런 글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 재미에 또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제가 약봉지하고 인형도 그때 치우라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건강해졌다, 심지어는 뭐 애인이 생겼다, 그런 소식도 받아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오한근 법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신을 믿고 사주를 믿고 나도 좀 점집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옳은 점집을 찾아가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얼굴이 보이시죠? 좀 살이 찌긴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인상이 어떤가요? 제 낯빛하고 얼굴 색깔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나쁜 관상이나 나쁜 인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17년 동안 이렇게 운명 상담을 하는데, 이거 엄청난 사연 들어주고 감정의 노동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어쩜 이렇게 항상 밝고 얼굴 색이 좋으시고, 이렇게 풍채가 좋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업일지라고 생각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은 즐겁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인생, 제 일상 자체가 굉장히 단 좋아요. 신령, 상담, 기도. 예, 딱 이겁니다. 그냥 운명, 운동.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상담하고 일해주고 운동하고 딱 그냥 이 포지션에서 저는 여러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괴로웠다라면 저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랑 나랑 인연이 될까? 오늘은 이 손님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골프를 하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아, 이번에 지 팔렸어요. 이번에 괜찮, 재판 이겼습니다. 이런 연락을 갖다 수시로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막 엔돌핀이 돼가지고요, 얼굴 색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감당할 만큼만 일을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요, 제 얼굴 색이 안 좋아지고 손님들한테도 이게 좋게 못 나가기 때문에, 전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상담을 중단하고 전 여러분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화 예약을 현재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사를 여러분 보러 가실 때요, 그 무속인이나 그 운명 상담가의 얼굴 낯빛을 좀 한번 보십시오. 관상, 얼굴, 인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얼굴 안에요, 여러분, 모든 그 사람 마음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의 기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얼굴 좀 편안해 보인다, 인상이 좋다 하시면요, 예, 그분을 갖다가 좀 좋게끔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현재 얼굴이 막
초췌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운명 상담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절대 상담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다 광고예요. 유튜브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사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뭐 서로가의 그 제자님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모두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이 광고를 난무해도 점사를 보러 가셔서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점사를 보러 가셔서 이제 뭐가 안 좋으면은 왜 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굿도 좀 할 수 있고 치성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섣불리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굿 결정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재앙 온다거나 여러분의 성공이 절대로 빨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얘기를 여러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무속인들은 카드를 막 달라고 해가지고 한 장 긁어내고 두 장 긁어내서 막 카드 긁어서 막 그 다음날 굿을 시키는 그런 무속인도 여러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 빚을 내서 막 그 카드를 내서 그거 한 달 한 달 할부를 갚아 나가면서 조상님이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절대 답답한 생각이란 얘기죠.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판단에 여러분 생각을 놓치고 그렇게 섣불리 결정을 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제가 속이 터져요. 이미 더 일은 다 저질러 나고 물은 건너간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수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굿이나 기도는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요. 안 한 일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점사를 보러 가되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하루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하루를 생각해보고 아, 이 선생님이랑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연법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두 군데 세 군데 보러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나와 맞는 그런 선생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실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멘토 찾는 거 스승을 찾는 거 인생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와 맞는 무당을 만나잖아요. 나와 맞는 무속인을 만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질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실력님의 그런 조화라는 게 사실은 신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을 모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력님을 믿어봐라. 부처님을 믿어봐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안일한 믿음 그런 반신반의한 믿음으로는 사실은 기도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법당에 지금 전화 예약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일반 점사 손님은 지금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오한근 법사의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보고 정말 뭔가 좀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더 자리를 잡아보고 싶겠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만 지금 제가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에 점사를 보러 가셔도 이런 자꾸 실수가 있어서 저한테 찾아와 사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금전 아닙니까?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금전을 쓰실 때 쓰더라도 값지게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